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청년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규 가족과 이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호범 후레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의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어폰을 낀 거는요, 리스닝, 청취 방송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방송 나가는 걸 같이 또 라디오 테이프 나오는 것도 제가 들을 수가 없어서 들을 수 있게 해서 한 건데, 이중으로 또 음성이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용병 이것도 있고 국가급여 이거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투수당, 해외 참전수당, 그리고 구작은 의원의 그 발의, 구작은이 의원이 발의는 했지만은 21대에도 발의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발의한 줄도 모르고 또 발의한 내용이 좀 바뀌었죠. 이제 금년도로 내용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발의만 해놓고 또 그냥 실적만 올리고 우리가 관심 없으면 안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발의만 했다. 아무리 수천 번 발의해도 상정 안 하고 통과 안 하면 소용없죠. 우리가 상정하고 발의 통과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김성웅 회장이 지금 재판에서 져가지고 이건 증거예요. 기각시킨 건 증거인데 저스도 이제 그거를 또 어떻게 좀 살려볼까 하는 것 같은데요. 살릴 수도 있을까 했는데 그거 이제 한동훈의 봅시다. 한동훈의 배상 그가 먼저 이거는 이거 좀 이따 하고요. 한동훈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시행 개정 국무회의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했냐면 작년도 10월 24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이 이거 통과되면 막 우리가 여기 헌법 29조 2항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지 않냐 하는 건데, 전사 전 순직 공경 유족 및 유자료 청구 근거 마련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우들 중에서 죽을, 뭐 또 고엽제로 죽은 사람들도 이제 죽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또 죽은 그 병원에 입원한 근거라든지 이런 게 근거가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시간 그 뭐야 뭐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국가 배상금 산정 시 병역 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뭐 이런 거, 남성 뭐 이런 거, 전사 순직 공인 유족이 유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국가 배상법 개정안, 병역 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이런 차별 폐지, 이건 남성 이제 그 군복무 3년간을 가산해주라는 뭐 이런 것이지. 월남전 참전자하고는 관계가 전혀 사실 없어요. 근데 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또 뭐 재판하자 소송하자 이럴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로 해서 소송해가지고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해서 소송한 대상도 아니고 이미 배상 기간이, 소송 기간이 다 지났고, 또 이거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돼. 이게 보면은 군복무 기간 산정 이런 거는 이제 취직한다든지 이럴 때 호봉수 이런 거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교해 가지고 남자 3년 동안 그걸 1년 8개월 1년 8개월 그 가산해 주라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그런 거지. 이게 현행 배상 책임은 신설, 현대 배상 책임을 신설했더라고. 순직한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 유족은 자신이 개인적 고통에 대한 위자를 청구하신 순직한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월남전에서 순직한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데,
월남전에 순직한 사람은 이미 배상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돼요, 사실. 이제 고엽제가 이제 배상 못 받은 사람들 와가지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걸 좀 배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또 근거가 없어요, 근거. 그러니까 병원에서 입원한 근거라든지 병원에서 그 뭐야 진단서를 받아야 되는데 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진단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산 사람이 지금 진단서 떼주려고 한다 해서 떼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하지 않는데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때 여러분들이 넘어갈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먼저 잠깐 우리가 용병이냐 하는 문제가 좀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한번 먼저 이거 최명신 잠깐 쇼츠가 이 좋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올리는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월남전 파병을 단행하는데 사령관 최명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미군이 현지에서 지휘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불모지에서 전투를 치러야 하니 어떤 일이 있어도 작전 지휘권을 포기하지 마시오. 월남 현지에서 미군 사령관 라스는 최명신 장군에게 우리가 한국군을 훈련도 시켜주고 봉급도 주는데 왜 우리 통제를 받지 않으려 하시오 봉급도 하며 준다 불만을 그랬어요. 표시했다. 그러자 최명신 사령관은 이렇게 응수한다. 미군은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왜 베트콩을 제압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것은 월남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미군의 지휘를 받게 되면 우리는 미군에 동원된 일개 용병으로 전락하는 것이요. 우리는 월남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을 행사할 것이요. 여기서 용병이라고 그랬어요, 용병. 그래서 일단, 이건 용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excuse me. 제가 이게, 방송이 아직까지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가의 용병이냐. 근데 사실 용병은 맞아요. 용병은 맞는데 국가 용병이야. 나는 그 용병이란 말을 대한민국 국가가 우리를 어떻게 보면 팔아먹은 용병이지 우리 개인들이 우리가 자원해서 가가지고 무슨 그 싸우고 한 그런 용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팔려간 용병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가에서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봉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제가 대위 봉급도 받고 또 월남 가서 또 월남 봉급 또 받고 그러니까 양쪽에 두 봉급을 두번 받았기 때문에 두 군데서 다 받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봉급 받은 거는 우리 사병들은 좀 그때는 의무 복무 기간이기 때문에 국가 헌법에 의한 4대 의무에 대한 병역 의무에 따른 기간 동안에 이제 가서 그러면 그 넘어서 한 사람도 있고 하사관도 있고 장교도 있지만은 하여튼간에 그 봉급 국내 봉급을 받으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가서 또 이중으로 또 봉급을 이중 받은 거나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 이중 봉급이라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투수당이라고 생각했다가 전투수당이라는 개념이 이제 없다고 이제 그 군인사법에 우리하고 이제 실지 군인보수법 17조에 의해서 이제 전시사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전투수당이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전투수당이라는 말을 하면 절대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투수당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이제 뭐 군인 봉급을 못 받았다 우리가 봉급을 못 받았는데 봉급을 못 받았다 하는 것도 또 이게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한국에서 봉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월남 가서 전쟁에 참전했는데 또 봉급을 받느냐? 그거는 봉급이라기보다는 해외 참전 수당, 해외 수당, 해외 참전 수당 해도 안 돼요. 참전했으면 또 참전, 근데 법은 또 우리 저기 참전유공자법이란 말이에요. 참전유공자법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야. 참전 유공자법에 들어가 있고 또 우리를 국립묘지에 또 국군묘지에 이제 5,099명이 또 매장 안장이 돼 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을 해가지고 국가유공자가 말이죠.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어떻게 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훈장도 받고 죽기도 하고 병도 들고 고엽제도 맞고 이렇게 해서 국가유공자가 된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군인보수법인가 지랄인지 나발인지 그뭐 나는 그 한동훈이가 이제 시행령을 그 개정한다 그래가지고 군인보수법 17조 그 이제 전시 사변에 해당되는 거 요거를 옛날에 그 누군가가 그 재판에서 이제 그거를 그 법무부로 이제 그 유권 해석을 해서 보냈는데 법무부에서 아니다. 전시회가 아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전시다 하고 좀 하는 그런 거를 나는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체 말 없이 뭐 작아서 죽은 사람들, 전사자, 월남전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요런 그 시행령을 만들었더라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은 그래서 그런 면들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고 근데 결국 우리가 지금 나이가 80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보상을 지금 법을 만드는 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특별법 파월 장병 특별 파월 군인 파월 유공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주 정상이지 정상이죠 정상인데 그거는 거의 우리가 죽고 난 뒤에나 만들어질 수 있까 우리 후손들이 만들면 몰라도 우리 대에서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건 하나의 목표고 이제 미래에 벌어질 일이고 당장 우리가 현재는 뭐가 급합니까? 현재는 참전유공자법의 개정이 급해요. 참전유공자법에 안에 우리 6.25 참전유공자들이 한 3만 몇명 남아있고 우리가 한 17만 명 남아있고 이제 한 21만 명 정도 이제 남아있는데 살아있는데 곧한 사라져가죠. 10년 안에 거의 다 사라지고 5년 안에 6.25는 뭐한 몇천 명, 얼마 안 남을 거고 10년 안에 이제 우리도 이제 한 몇만 명 이제 반 3분의 1은 남거나 그렇게 하겠죠. 늙으면 빨리빨리 죽으니까 죽는 순환 주기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그 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대접을 좀 받자 이런 얘기인데 결국 살아있는 동안에 대접을 받자는 것보다 우리 전우들이 누군가 그 댓글에도 썼지만은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있다 우리 있을 것이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옛날에도 방송을 했지만은 우리 보훈부 이놈들은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없으면 보훈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훈부 이놈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제하고 어쨌든지 안 주려고 노력하는 뭔가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보훈부가 아니고 뭔가 안 주려고 절대로 안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리만 하지 뭐 개선을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이거 해줘야 됩니다 하고 법안을 뭐 보훈부가 되면은 뭐 불령을 발령할 수 있고 뭐 개나발 불고 있어 나도 방송하고 보니까 진짜 그내 헛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 보훈부라는 놈들은 말이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놈들이 아니에요 아주 싸가지 없는 놈들이에요 우리가 우리한테서 우리 때문에 먹고 살면서도 어떻게든지 우리를 안 주려고 급수도 안 주려고 자꾸 지금 급수를 엄청 낮춰놨어요 응? 6급 이하이 내가 받았는데 다시 새로 받으면은 7급 받기도 어렵다는 거야.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 전립선에 이제 이상해서 가지고 이제 그거는 6급 1항 뭐 옛날에는 뭐 4급 5급 했던 거 요즘 6급 1항 준다 해서 한 1항이라도 오르나나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잘못하면 그것도 뭐 7급 올리면 도리어 잘못하면 떨어진다. 이런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늙으면은 참 늙은 사람들은 갈수록 대상도 작아지고 하면 대우를 더 잘해줘야 되는데 어떻게든 안 해주려고 어떻게든지 뭐 하여튼 안 주려고 노력한 놈들 이런 놈들한테 보훈부가 원래는 이 시행령도 개정하고 또
불행도 발령하고 이 지랄을 해야 되는데 이 뭐라고 하는 놈들이 말이죠. 내참 욕이 막 나오는데 참 참겠습니다. 근데 진짜 보험부 싸가지 없어요. 이번에 월참에 그 감사한 것도 말이죠. 일체 똑 다물고 말이죠. 아주 이놈들이 나쁜 짓은 같이 이제 뭐 우리 안영준 씨뭐 카르텔 가도 진짜 카르텔이야 이게. 이건 말이죠. 무슨 조폭 같은 조폭 카르텔이야 이게. 무슨 보훈단체의 비리를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이런 단체야. 에이 나쁜 놈들. 하여튼간에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그 구작은에 밥은 잠깐요. 이거 구작은이 어떤 법을 발의했는지 한번 봅시다. 구작은에 자 봅시다. 구작은 의원 발의 법안을 내가 검증 이걸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뭐 발명진흥법 개정안 뭐 1호 법안은 노후 산단 발전 기금 법안 뭐 법안 발의는 많았어. 도시공원 119 안전센터 허용 발의 뭐 소상공인 발의 근데 이 자에 보면 22년도야 22년도 22년도 옛날 거야 다 22년도고 여기 뭐 금이 지어 해가지고 계속 발의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 참전 유공자도 나오더라고 보니까 한번 봅시다. 얼마나 발의를 많이 했는지 무슨 발의는 해놓고 통과시키는 건 하나도 없는 놈이야 보니까 이놈도 참전 유공자 예우 법안 발의 이것도 언제냐 하면 2020년도에 발의했어. 20년도에 근데 이제 20 이거 발의하고 이제 22년도에 이제 다시 당선되니까 또 22년도에 또 발의한 거야. 그래서 20년도에 발의한 걸 한번 보면은 20년대에는 뭐라고 발의했냐면 참전유공자 발의 이 20년에는 있던 내용이 말이죠. 보험급여 참전 명예수당 받으신 사람이 보험급여금과 월남제 참여했던 고액제 수당을 받을 경우 하나만을 선택해 지급하는 내용을 삭제해 병급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때는 20년도에는 병급 허용에 대한 것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별로 이가 없었는데 24년도에는 보면은 아, 이게 아니고 내가 다시 한번 아까 검색을 해놨는데 어디가 날라갔네. 알았어 유튜브 아이고 유튜브 이상이 나오네. 여기서 구작은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인데 아무 노래 챌린지 가족끼리 뭐 이런 것도 하고 말이야. 이번 구작은 춤도 추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 주인 발하기도 했는데 발이는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뭐야 그 생활 뭐저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 요구하고 이제 유족 승계 우리 이제 방송하고 우리 저기 대구에 우리 저우 회장님께서 많이 아마 접촉을 하시는 것 같은지 어떻든 간에 우리 원하는 것을 이제 다 알고 참 우리 저 전후 방송에서 계속 주장했던 유족 승계하고 최저 생계비 이거는 국제 수준 하는 걸 최저 생계비를 올렸고 병장 월급은 해당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병급 허용, 이 병급 허용에다 두 가지를 더 추가해가지고, 이제 올렸더라고, 이제. 이런 사람이, 구미갑이란 말이야, 구미갑. 구미갑이면은 여기, 우리,
우영락 회장이 아마 그 지역구 아니면 그 옆에 가나 뭐 그렇겠죠. 그래서 우영락 회장이 이 사람을 담당을 해가지고 뭐총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회 아니면은 막 이 저기 구작은 위원회 이 발의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한 한 거를 통과시키는 어떤 위원회를 하나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실정을 올리지 말고 실제로 상정하고 실제로 통과시키게끔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이제 내가 이하종 회장 측근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하종 회장은 관심이 없다 그래요. 왜 관심이 없냐? 이게 저 지금 뭐 부산 저 옛날에 그 광주에 내려가 가지고 그 무슨 독립운동한 그 사람 정일성인가 뭐그 사람 그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에 찍혀 있기 때문에 못 한다. 전에 그 뭐야 저기 응? 저 민주당을 저 대통령 그이이 갑자기 생각나 이 지금 저 미국 갔다 와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응원하러 갔다가 또 이번에는 또 정일성 반대하러 갔다가 어? 우리 그저 뭐야 그 국민의힘에는 어떻게 활동한 게 없나요? 국민의힘에도 활동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한다 얘기야.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래. 아니 그거 하나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그러면 이 월참 회장으로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월참 회장이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그 결정적인 결함이 있으면은 물러나야지. 그래서 이것을 앞장서서 이 구작은 의원의 법안 발의안을 앞장서서 통과를 시키거나 그걸 못하면은 우리 그 우영락 회장한테 위임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 내가 그저께도 방송을 했지만은 그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십을 직접 자기가 잘하는 리더십 하지 말고 위탁 사람을 잘 부리는 리더십 그래서 우영락 회장을 좀잘 활용해서 이게 제일 앞장세워서 또 제가 볼 때는 하면은 정말 구미에 구작은 의원이 발의를 했으니까 가장 그 측근이고 가깝고 활동하기 쉽고 또 우리 그 우영락 회장이 또 의욕이 있고 또 우리 전우들을 위하는 마음이 지금 가만히 지나고 보면은 우리 우영락 회장만큼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정치적인 활동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우영락 회장 같은 사람을 잘 활용을 하고 잘 모시고 잘 대우를 해가지고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영로 회장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이 법안 발의만 해놓고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발의해놓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은 매덕이 들어간대요. 매덕이. 그래서 이하종 회장 측근에서 하는 얘기가 발의만 해가지고 아주 이걸 통과시키려면은 매덕이 들어가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아니 재판한다고 모금하는 거는 매덕 뭐 저기 무슨 변호사비 한다고 2억 뭐 상조해가지고 매덕 한 5, 6억 하여튼 이런 돈들 그동안에 모은 거 말이야 다 그런 전우들을 위해서 이런 데 써야지 자기가 그러면 다 어디 썼냐 하는 말을 내가 의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참그 희한해요 그 모금을 하고 이렇게 저기 어떤 자금을 확보를 하면은 이런 목적을 해다 써야지 이상하게 말이야 뭐 개인의 변호사비 에? 뭐 이런 데다 쓰고 말이야 이런 참 깝깝해요 정말 어? 제발 좀 우리 우영락 회장한테 이걸 좀 위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